세상이 좀 많이 폈습니다. 오. 야, 벚꽃이. 야, 만발했습니다. 오. 이게 닭새우, 이게 도화새우, 요거 도화새우, 예, 요 줄기줄기다, 아, 예, 도화새우, 그리고 이게 호새우, 호새우. 자, 여러분들, 아, 지금 내 먹을 메뉴는 이 녀석입니다. 닭새우, 그리고 호새우, 도화새우 이렇게 섞어서 사왔는데요. 시장에서 요만큼이 10만 원이에요. 굉장히 고가의 새우입니다. 아직까지 활기가 그냥 어마어마하네요 지금. 자, 새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요 녀석이 닭새우, 아, 닭새우,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이 친구가 도화새우인데 얘가 제일 비싸요. 도화새우가 이게 거의 큰 거 한 마리 2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게 꽃새우, 예. 또 꽃새우, 예. 요만큼 해서 지금 10만 원이에요. 야. 납니다. 어우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먼저 닭새우부터. 아, 이게 닭배수처럼 딱 세우고 있네. 이렇게 보시면, 어, 닭배수처럼 이렇게 딱 세우고 있어요. 보면, 오. 아. 껍질은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벗겨지네요. 네. 자, 움직이는 거, 아이고. 자, 한번 또 거듭 말씀드릴게요. 비싸고 좋은 거 너만 처먹지 마라. 각신 왜 안 주냐? 각신 생새우를 못 먹습니다. 네. 그리고 장칼국상으로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네. 자, 와사비 살짝 찍어서 와사. 아, 쫀득쫀득하니 맛이 좋습니다. 대가리는 조금 이따가 라면 같은 거 한번 좀 끓여 먹으려고요. 까는 방법이 있을 텐데. 지금 보면 닭새우가 여기 있는 쪽, 바닥 배 있는 쪽이 이게 좀 오돌도돌하고 살짝 가시같이 이렇게 좀 돌기가 솟아 있어요. 이거 까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젓가락 안에다 쑥 넣어서 까는 거 아니었어? 그런가? 이렇게? 까는 방법이 젓가락을 딱 넣어서. 아, 이렇게? 아, 이렇게 해갖고. 어허, 어, 되네. 맞아? 예. 네. 젓가락을 넣어서 배로 싹 올리니까. 어디서 맛있지? 자, 소주 한 잔. 어우, 사사. 닭새우가 어떤 느낌이냐면요, 랍스타 있죠. 랍스타로 회로 먹을 때 그걸 좀 축소를 좀 시켜 놓은 맛이에요. 그 랍스타를 생회로 먹을 때보다 좀 축소를 시켜 가지고 먹는 맛이에요. 아, 자, 닭새우. 자, 자, 도화새우 먹기 전에 자, 꽃새우.
일단 살아있는 녀석부터 제거를 합시다. 자. 아이고, 야. 새우 잘못해가지고 이 앞쪽에 쏘시면 되게 따가워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손질할 때는. 새우 이런 건 확실히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. 어. 뭐야? 아, 잠깐. 뭐가 튀었네. 생각보다 손질이 좀 힘들어갖고. 조금 비싸더라도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손질을 해주는데 가서 드시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. 이게 저 꽃새우 같은 경우는 껍질 까기가 조금 뭐 애를 먹네요. 아. 우야, 한 잔 또 기가 막히게 또 말았습니다. 아, 자자, 사라지는 맛을 말고 천천히. 와, 닭새우보다 이 꽃새우가 조금 더 달달하면서 탱탱합니다. 아우야, 좋네. 아, 야, 어우, 바로 이어서 한 잔 쏴서. 오, 왜 아직도 살았네. 야. 가자. 자. 아. 요거는 몇 마리, 두 마리랑 이런 거는 라면으로 좀 삶아서 먹고. 자, 그리고 오늘 가장 비싼 새우, 예. 도화새우. 요만한 게 거의 한 마리 2만 원이래요, 이 새우가. 와, 도화새우. 자. 오! 오, 큰일 날 뻔했어. 무릎 디펜스 했어 방금. 우와. 오, 이게 한 걸 떨어뜨릴 뻔했네. 쏴서. 아, 현재 2만 원짜리가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. 탱글함이 굉장히 좋네요. 와, 거의 최고치입니다. 탱글함으로는 최고치고, 야,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, 이게 딱 도화새우가 딱 지금 이 두 마리밖에 없는데, 예, 나머지는 좀 라면 좀 끓여갖고, 예, 이건 좀 삶아서 몇 개는 삶고. 아, 라면 끓여가지고 나머지는 좀 즐기도록 하고, 요거는, 그래도 우리 각시, 예, 생새우를 못 먹는데, 요건 한번 각시 먹으라고 또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맛있다. 혼자 먹기 진짜 아까워요.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 맛이어가지고, 라면 끓이기 좀 삶았고, 또 와이프 한번 또 까줘야겠네. 예. 예. 새우. 새우 라면. 남은 이제 새우 대가리들 몇 개 있는데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서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.
자, 라면 완성. 자. 이게 너무 맛있어요, 뭐. 새우 요거 그 오, 야, 이거 익히니까 더 다르네. 도화새우 이게 너무 맛있다고. 이거 하나 까줄게. 맛있어? 맛있지? 라면 진짜 맛있다. 아, 이게 진짜, 저 이제 촬영하라고, 와이프가 일부러 저 배부르다고, 안 먹는다 그랬었는데, 회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, 어떻게라도 좀, 같이 한번 좀 먹게 해주고 싶어갖고, 도와서 한번 먹어봐요, 여보. 대가리 익힌 건 어떨라나, 맛이? 자, 까고. 아. 아. 엄청 쫀득쫀득해. 엄청 탱탱해. 맛있지? 아, 내가 여보 왜 혼자 안 먹으려는지 알겠지? 맛있으니까? 쫀득함이 진짜 장난 아니야, 진짜. 맛있죠? 자, 국물에 한 잔 사과. 아. 맛있네. 와. 야, 물을 조금 많이 한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우, 국물에 새우 느낌이 딱 퍼져갖고, 상당히 좋습니다, 맛이. 자, 와, 이거 하나 먹어봐요. 와, 아니 이게 여러분 혹시나 이거 생물 아닌 상태인 이 새우도 실망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회로 먹는 게 맛있지만은. 열 가지 삶아도 기가 막힙니다. 라면에, 진짜 라면에만 넣어도 어마어마합니다, 맛이. 자자! 자자. 예술이다, 진짜. 그리고 이게 맛있는 게 분위기가 또 확실히 좋으니까 옆에 파도가 쫙 치고 하니까 해물라면 맛이 딱 나. 아, 진짜 해물라면 느낌 다. 아니,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 그 애견 동반 펜션 이쪽이 사실 시설 자체가 막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 앞에 술 먹을 수 있는 분위기하고 뷰는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. 근데 약간 좀 민박집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아요. 진짜 왜냐면 남자들 한 네다섯 명이 딱 놀러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딱 이렇게 또 근처에서 또 이렇게 해 떠와서 먹는 또 그런 재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가족끼리도 자주 놀고. 가족끼리도 애기 데리고. 애기 데리고 오고 하면서 여기는 또 특히 이제 애견 동반이 가능하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놀러 오셨고 이렇게 저희처럼 좀 즐기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